인트로 할 시간도 없습니다. 1분에 딱 하나만 챙기자. 찐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풀어주세요. 3, 2, 1. 정답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 멸망 즈음에 등장했었던 초기 국가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 중에서 제천행사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국가의 단합을 꾀하는 이러한 행사를 제천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확한 이후, 추수한 이후 10월달에 행해집니다. 하지만 부여는 수렵사회 전통이 남아있어서 12월에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고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불렸고요. 옥저는 제천행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오늘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였었지요. 사마는 변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제천행사를 좀 더 많이 했나봐요. 씨 뿌릴 때 5월째라는 제천행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씩만 더 보자면요, 부여는 사출도라고 해서 국가 내에 부족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4개의 영역 사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는 혼인풍습으로서 서옥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머무는데 머무는 별채를 서옥이라고 해요. 신부 집에 일해주면서 혼인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옥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신부를 신랑이 들리게 됩니다. 어린 며느리를 들였다, 민 며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며느리를 들여서 키워주는, 이러면서 혼인이 시작이 됩니다. 동해는 책화라고 하는데요, 이는 부족의 경계가 뚜렷한데 부족의 경계를 부족끼리 침범한다라고 하면은 배상 책임을 묻는 거야. 화를 묻는 거예요. 이래서 산천의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마는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인 천군이라는 별도의 인물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자면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존재한 국가는 동해였고요. 뒤에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했다, 그래서 변상한다, 그래 동해의 책화를 설명하는 이러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요 표 하나 딱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부하세요.